40. In 2013, researchers at Oxford University did a study on the future of work. 자, They can 일단은 뭐 지금 제일 처음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몇 년도에? 이거 적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연도. 연도는 직접적으로 이제 연도를 물어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 나의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숫자는 적어주면 좋아요. 전체적인 어떤 플로우나 이런 거 파악을 위해서는. 그래서 2003년도에 뭐를 얘기했다? 지금 미래에 대한 그런 퓨처 워크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옥스퍼드에서. Concluded that almost on the future of work. They concluded that almost one in every two jobs have a high risk of being automated by machines. Machine learning is the technology that's responsible for most of this disruption. It allows machines to learn from data and 자, 일단 여기까지 쭉 나왔는데 그 자, 여기서 어떻게 2분의 1 정도의 그런 일자리가 위험하다. 뭐 때문에? 머신 때문에. 근데 이러한 모든 난리가 뭐 때문이다? 기계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Made it by machines. Machine learning is the technology that's responsible. 머신 러닝이 기술인데요. For most of this disruption. Responsible for most of this disruption. 그러니까 이러한 혼란의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뭐가 머신 러닝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다음에 It allows machines to learn from data and 자, 일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이 머신 러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어떤 그 노트 테이킹의 어떤 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반복되는 단어 있죠. 반복되는 단어는 그 대문자화 시키세요. 대문자화 시켜갖고 이거를 굳이 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머신 러닝의 ML로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인 키워드가 지금 보니까 그 기계 학습 얘기하고 있는 거네. 반복적으로. 네, 그리고 다시 The technology that's responsible for most of this disruption. It allows machines to learn from data and mimic some of the things that humans can do. Machine 자, 여기서 데이터를 받아갖고 뭐 한다? 사람을 뭐 한다? 미믹한다. 미믹이 뭐예요? 예, 카피하는 거죠? 흉내내는 거, 지금. Machine learning started with relative and learned from data and mimics some of the things that humans can do. 자, some of the things that humans can do. 그러니까 some of the things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some of the things, 일부를. Machine learning started with relatively simple tasks. 자, 그러면은 지금 계속 정의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어떤 역사적인 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머신러닝이 계속 나오니까 사실은 이걸 아예 그냥 안 쓰고 뒷내용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 반복되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머신러닝 관련된 거니까 계속 머신러닝을 계속 쓸 필요는 없다. 대신에 어떤 걸 좀 챙겨주셔야 되냐면 이 덴트는 꼭 필요해요. 덴트는. 그러니까 내가 머신러닝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만큼 사이를 띄워놓고 적어야지.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지금 데이터를 통해서 이거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모방한다. 그리고 머신러닝은 심플한 태스크를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게 지금 머신러닝의 일이라는 거를 어떻게 그 사이를 띄어갖고 이제 적어주셔야지 나중에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소위 이제 이게 막 쓰면은 이제 다 쓰자마자 정리가 안 돼요. 체계적으로 써야 돼요. 체계적으로 노트테이킹도. But over the past few years, we have made dramatic breakthroughs. Now, 자, given the 항상 어떤 그 시그널적인 면에서 필요한 거는 뭐다? 역접은 중요하죠. 리딩을 리스닝이고. 그러니까 얘는 바로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가 나오면 이제 시그널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게 but 들으면 우리는 심플 태스크를 적었어요. 아, 이제 어려운 태스크도 머신 러닝이 대체했구나라고 예상하는 상태에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청의 궁극은 뭐냐? 원어민이 이렇게 쭉 얘기할 때 아, 다음에 얘가 이런 말 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그 예상이 맞으면 이제 그 청해를 되게 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본적인 어떤 영어의 그 로직 자체가 결론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두괄식이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좀 가능하다는 거지. We have made dramatic breakthroughs. Now, given the right data, machine learning started with relatively simple tasks.
But over the past few years, 자, but over the past few years, we have made dramatic breakthroughs. Okay. 자, breakthrough가 뭐예요? 이거 엄청난 큰 진전이죠? 네, 그걸 이뤘다. Now, given the right data, machines are going to out.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거. 이거 따로 좀 적어주시고요. Now. 이거 now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내가 노트 테이킹 할 때는 적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걸 들으시면 그 뒤에 걸 적으라. 이런 말이에요. 예. 네. 오케이? 이건 이제 적는 용도가 아니고, 이게 일종의 말 그대로 이제 그 신호등입니다. 시그널이에요. 신호기 때문에, now, 이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썼잖아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 페이퍼의 가장 왼쪽부터 노테이킹을 now 이제 now given the right data 자 given the right data 어떻게 충분히 올바른 그런 그 데이터를 받아요. Machines are going to outperform humans at far more complex tasks. 자 그래서 어떤 인간보다 더 괜찮은 더 far more complex tasks 뭐 이런 거를 지금 어떻게 그 머신이 할 수 있다. Like grading students' essays and 자 like 뭐다 grading student essay 그리고 diagnosing diseases 자 diagnosing disease 그러니까 그 diagnose는 뭐예요? 예, 질병이죠. 그래서 이제 얘가 지금 두 개가 좀 나온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However 또 나왔어요. 그러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but 이나 however는 이거 화살표 꼭 사용하세요. 예, but however 쓰는 거 아닙니다. Machines have made very little progress. 아, 그런데 머신이 어떻게 지금 프로그레스를 하지 못했다. Very little progress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little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x로 표시하면 돼요. little은 x예요. 뭐 조금 있는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독해할 때도 little이나 few 같은 경우에는 그냥 not으로 인식하시면 되겠고 listening 때도 그냥 이거를 노트 테이킹 시에는 그냥 X를 하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뉘앙스는 살짝 다르지만은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는 별로 그 차이가 없어요. However, where machines have made very little progress. 그러니까 머신이 어떻게 프로그레스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Is in tackling novel situations. 아, is in tackling novel situations라고 나왔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그거를 뭐 진보를 거의 이루지 못했다. 어떤 상황에서 novel situation이 뭐예요? 새로운 그런 시츄에이션 상황을 다룰 때는 거의 진보를 이루지 못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new situation은 지금 진보를 이루지 못했다. It seems that as of now only humans have the ability to connect seemingly unrelated threads to solve problems we've never seen before. 아, 그래서 연결되니까 오직 이제 인간만이 뭐 할 수 있다? 뭔가 좀 복잡한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걸 이제 풀어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해 보셨고, 앞에 것보다는 훨씬 뭐, 내용적으로는 워낙에 이제 요새 많이들 그 4차 산업혁명 떠들어대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어 보입니다. A. Simulating all form humans at far more complex tasks like grading students' essays and diagnosing disease. 아, 이 남자분이 그냥 원래 느리네 말하는 게. 이 여자분하고 비교해 보니까. Diseases. However, where machines have made very little progress is in tackling novel situations. 그 테이프 좀 늘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아까 그 번호 같은 경우도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막 목소리 너무 까는 거야. Question number 해가지고 바꾸시면 바꿨는데 아 별로네. It seems that as of now, only humans have the ability to connect seemingly unrelated threads to solve problems we've never seen before. Question number 39. According to talk, which can be settled by machine learning. So which can be settled by machine learning. 뜻은 which can be settled 어떤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By machine learning. Machine learning에 의하여 이런 말이었어요. A. Simulating all the part of human's work. 자, simulating all the part of human work 라고 하는데 자, all the part of human's work 일단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워야겠다. 그 이거 보시면 초이스에서 all이라는 게 나오면은 어떻게 하자? 일단 의심하고 이건 아닌 걸로 좀 보자 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문제에서 correct 혹은 그러니까 which is correct 그리고
which is not correct. 어떻게 나와요? Correct. 자, 이런 문제 나와요, 나와요. 이거 안 나옵니다. 다행스럽게. 다행스럽게 이 패턴으로만 나와요. 그걸 좀 챙기세요. Which is correct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된 진술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둘 다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이러면은 너무 헷갈린다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리딩이나 리스닝이나 which is correct만 나오고 which is not correct라는 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거를 잘 들어주시는 걸로 가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초이스에서 all이나 아니면은 뭐 never나 ever이나 뭐 이런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얘는 correct에 부합하기에는 너무 어떻다?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용 잘 못 들었다. 근데 초이스에 뭐 all이나 이런 단어가 들렸다. 그럼 일단 얘는 제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왜? 100% 완전하거나 뭐 완전히 빵프로인 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 부분은 그 인간의 모든 일을 대신했다. 이런 거 안 되겠죠. 버리고. B. Assessing the papers of the students. 자, assessing the papers of the student. 뭐예요? 학생의 아까 그 페이퍼를 뭐 한다? 채점한 데 있죠? 그 그레이딩 한 데 있었죠? 그거에 대한 그 패러프레이즈 표현이기 때문에 B번은 정답이 가능하겠고요. C. Detecting and curing illnesses. 자, detecting까지는 맞아요. curing을 제가 넣었어요, 일부러. 치료까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질병 감지는 가능하지만 치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번은 오답입니다. D. Discussing new circumstances. 자, discussing new circumstances. 뭐다? 새로운 환경을 뭐 하는 거다? discussing. 토론하는 거다. 이거는 이제 본문에서 못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39번 답은 B번으로 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40번. Question number 40.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future of work? 자, 마지막 추론 문제입니다. A. Jobs which involve frequent high volume tasks will likely be replaced by machines. 자, 이건 뭐죠? Jobs involve frequent high volume tasks 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반복적이고 high volume. 이게 어떻게 그 방대한 양의 그런 일거리들, 그거는 인간에 의해서 뭐다? 이 인간이 하는 일이 기계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 길어갖고 이걸 이제 놓치셨을 가능성이 왜 높아요? A. Jobs which involve frequent high volume tasks will likely be replaced by machines. Will likely to be replaced by machines. 추론 가능하지요. 그죠? B. Machines learn faster than humans, but are not as accurate. 예. 기계가 인간보다 빨리 배운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다. 그렇진 않죠. 빨리 내용을 이제 캐치하고 정확하죠. C. It will be impossible for machines to learn how to deal with new situations. 기계가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 습득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다. 아, 이거 C 하셨을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니까. D. Humans will not need to rely on machines to perform complex tasks in the future. 자, 인간이 뭐 할 필요가 없다? Rely on, 의존할 필요가 없대요. 뭘 위해서? D. Humans will not need to rely on machines to perform complex tasks. 네, 복잡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정답이 아니겠네. 그 답은 뭘로? 이제 A로 가면은 되겠네요. 오케이.